네, 간만에 장인 초대석. 오늘의 주인공은 콜트입니다.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콜트 용강아, 보시다시피 70강, 맥강이고요. 스탯은 생명력은 142,000, 공격력은 56,000, 방어력은 23,000이고요. 장비는 방무에 상저를 꼈고요. 각성 억업에 각성 쇄도, 상저, 반무, 약공을 했습니다. 잠재는 약공의 딜봉의 치확이죠. 전체적인 덱은 뒷줄에 콜트, 앞줄에는 델론즈, 게리도스, 파이, 자하라 순서고요. 패스는 브람브론, 신화 스킬은 나락입니다. 결투장 가보도록 하시죠. 네, 결투장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일단 선타는 델론즈 가져가고요. 그리고 선스킬까지 무조건 델론즈입니다. 자, 변신 이후에 초과 속공까지 나가거든요. 지금 확정 속공 장식으로 가지고 있는 델론즈. 자, 델론즈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뒷줄까지 한번 때려주고. 상대 델론즈 덱이네요. 와, 뭐야, 델론즈 보호지 전공대 난리났네. 위압이네. 자, 반격으로 일단 받아 쳐주고. 자, 양념 다 쳐놨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델론즈 양념 쳐놓고 이제 콜트가 스킬 쓰는 약간 요런 구조입니다 이대. 자, 바로 위스킬 공격성 많죠. 다 쓸어버리기. 이야, 그냥 날라가죠. 네, 델론즈 끝. 앞줄도 이제 시들시들한데 찡 겪고 턴감. 자, 앞줄 상태상 걸렸고 이렇게 되면 더 좋죠. 네, 콜트가 이제 스킬 쓸 확률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자, 아일린. 자, 우리 턴감 찡 하고 턴감 해버리면 아일린 잡을 수 있고 나머지 형들 마무리 가보죠. 자, 콜트로. 네, 아래 스킬. 와, 개간지네. 네, 이야, 효과공이 나갔어요. 하지만 네, 상태선 안 걸렸고 무랩의 통감. 자, 자라 넘겨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나락까지 좀 버텨야 되거든요. 네, 넘겨보죠. 자, 나락 쓰면서 자라도 마무리합니다. 찌익. 자, 이번 상대는 마덱이네요. 레긴 미스트 마덱. 요즘 1티어죠 굉장히 좋은 덱인데 이길 수 있을지. 일단 저 덱은 피변경이 두 개라 약간 콜트가 위험에 좀 빠질 수 있긴 합니다. 자, 그래도 상대 미스트 스킬, 일단 위스킬. 콜트가 뭐야, 잘 날리거든요. 콜트 맞았네. 그래서 잡을 수 있습니다. 어우, 길 한번 죽었고 상대 셉니다. 자, 일단 위스킬 바로 가보죠. 뭐 이와도 또 추가하고. 치야, 오케이, 좋고. 일단 미스트 피경경 됐죠. 네, 쥐익 하고. 금단이 있네. 자, 금단 침묵. 와, 4침묵 들어갔네. 자, 그러면 이제 콜트 하드캐리 그림 나왔네요. 네, 전 이거 그렸습니다. 이게 좋지. 캐리하면 됩니다. 자, 델론즈 반경을 할 수 있고 침묵만 걸렸기 때문에. 어우, 콜트 무효 한 개 남았습니다. 몸이 약해요. 찡 하고 바로 통화까지. 일단은 지금 피변경. 네, 지금 콜트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형들을 빠르게 제거하고. 네, 이겨야 된다는 얘긴데. 자, 일단 미스트 부활, 레깅 스킬. 자하, 반격으로 체력 변경 됐는데. 자, 콜트 스킬. 자, 콜트가 캐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콜트밖에 없어요. 예, 원샷. 콜트 마무리 지렸네, 개간지. 흥해. 자, 이번 상대 역시 마덱입니다. 미스트 레긴 마덱. 앞줄에 펜일이 있고. 자, 한 대씩 한 대씩 쳐주고 바로 대론주 변신. 좋아요. 자, 뒷줄 레깅을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아, 일단은 미스트 때리고 있고. 미스트 아래 스킬. 자, 지금 레깅 무여 6개나 남았네. 와, 이거 어떻게 뚫죠? 자, 바로 반격으로 앞줄 제거. 부활 빠지고요. 콜트 아래 스킬 가보죠. 일단 미스트부터 제거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앞줄 때려주고 뒤줄까지 뿡. 야, 잡지를 못했습니다. 쥐 하고. 금단. 이야, 4침묵. 큰일 났어요. 자, 여러분, 콜트 또 역시 이번 판도 캐리 하드 캐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지.
자, 모르겠습니다. 가보죠. 쭉 가고 나라. 자, 콜트 위스킬 쓰면서 무역까지 다시 한번 보충하고 한 번에 다 잡아야 되거든요. 찌야. 와, 체력 변경. 자, 콜트 피 없습니다. 일단 각성 스킬까지 쓰면서 혼자 하드 그냥 얘 그냥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그 말고는 없는데. 자, 과연. 우와, 각성 스킬 후펠도 할 수 있고 딜봉 상태 간다. 이야, 좋아요. 씨, 야, 근데 또 피 변경. 또 피가 없습니다. 아, 이 피 변경 개사기네 진짜. 자, 한 명밖에 안 남아서 일단 유리한 상황. 와, 콜트 피 없어서 스킬은 나갑니다. 마무리 가보죠. 이야, 이거는 진짜 혼자 다 했다. 와, 콜트 맥강 콜트죠 이게. 찌익. 자, 이번 상대도 마덱입니다. 마덱전. 어, 뭐야 근데 프레이아 보호진영 마덱이네요. 상당히 특이합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유리 바로 죽고 부활하는데 거기다가 또 스킬 변신. 프레이아는 한방이 진짜 세거든요. 상당히 연쇄 이게 좀 무서운데. 어? 어우, 말 끝나기 무섭게 쓰네 연쇄. 자, 이거 바로 죽고 한 번 더. 이야, 프레이아는 진짜 셉니다. 네, 무야 많이 날아갔어요, 뒷줄. 반격으로, 네, 좀 제거하고, 쭉, 위에, 나라까지. 자, 좋은데요? 콜트. 콜트를 일단 프레이아 잡아야 되죠? 가능할 것 같은데, 앞줄 한번 타격해주고, 뒷줄까지 뿡! 이야, 잡아냈습니다. 쭉, 뭐야. 어, 상대 방패인데, 못 썼고. 대론즈는 변신 해제. 반격으로 키리엘을, 어, 네, 곤능이를 안 죽었고 바로 자라 스킬 쓰면서 앞줄 제거.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방패. 어, 패라 한 번에 제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나락으로 방패 제거하고 스킬로 마무리 가보죠. 제일 깔끔하겠네. 나락 쓰고 그렇지. 콜트 위스킬 간다. 콜트 뿡. 야,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프레이아 덱도 이겼어요. 응애. 자, 이번에는 방득전 준비해봤습니다. 진대로 리나까지 있는 방대 카린 리나. 자, 일단 데론즈 바로 변신. 결투장에는 너무 방덱이 없어서 예, 조금 침대로 가보는데요. 일단 상대는 루디 방패 먼저 한번 뚫어내보죠. 믿습니다. 콜트. 자, 콜트 위스킬 바로 가죠. 관통. 자, 과연 데미지가 간다. 이야, 미쳤어요. 코드라킬 다 쓸어버리고. 하지만 힝힝힝 쓰면서 네, 세자루는 안 죽어서 스킬 쓸 수 있고 앞줄에서 일단 반격 이후에 상대, 아, 체력 찹니다. 찌익 하고 바로 나락 통감. 자, 게리 위스킬 통감까지 같이 사용해주고. 자, 방패 키기 전에 콜트 한 번 더 스킬 썼으면 좋겠는데. 힐 콜트 스킬 씁니다. 아래 스킬 간다. 이야, 데미지 뭐야. 뿜. 와, 반스킬. 이거 레전드네. 와, 이야, 이거. 자, 상대 방패 켰는데 바로 지워주고요. 자라로. 하지만 살리죠. 자, 방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콜트가 쿨이 너무 기네. 네, 자, 딜러 치고는 많이 깁니다. 슬트 위스킬 올리면서 지연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다음 스킬 진연명경이에요. 어? 일단 델론즈 스킬 쓰고. 이야, 좋은데 델론즈 갑자기 딜 나오는데요. 자, 상대 힐을 하죠. 그렇지. 이 틈 새에 콜트로 딜러면 됩니다. 바로 위스킬 다 죽여버려. 끝났어요. 방대액전. 콜트 미쳤네 데미지.
찌익. 네, 이제 막판 가보죠. 막판은 트루드랑 프레이어스는 마운드액전 준비해봤고요. 자, 시작하자마자 겔리 반피 까고 바로 변신. 겔리 좀 단단하네요. 변신 이후에 속공으로 어우 뒷줄 때리는 거 좋은데 아 효과 공격이 안 나가네 까비. 상대는 빙결 앞줄 스킬 이러면 이득이죠. 어 좋아. 어 하필 근데 겔리가 스킬 겔리 미스킬 턴감. 네 오 프레어 반격 너무 세죠. 쥐익 하고 나락 턴감까지 빙결 풀렸고요. 겔리스 각성 스킬까지 쓰네. 태갈바 죽으면 안 돼요. 오 좋아. 자 콜트 이제 스킬 쓰겠네요. 무조건 찍 쓰고 나락까지 지금 각 나왔습니다. 스킬 안 쓸 수가 없죠. 네 다 빙결이니까 앞줄 와 진짜 세네. 이야 뒤쪽 트루드까지 상대 프리야 무효 한 개 남았죠. 이대로만 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연속 스킬 이번에 위스킬로 간다. 와 코드라킬 대박이네. 자 델론즈 스킬 쓰고 또 추가 속공 나갈 수 있죠. 마무리 단계인데 이제 그렇지. 야 파이 무효 다 날렸고 자 마지막 턴감 쓰면서 자라도 마무리를 합니다. 좋아요. 네 오늘은 맥강 콜트 장인분을 모시고 결투전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